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너무 쉬운 키네마스터 제8강을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강좌를 포함하여 3개가 남았네요. 10강까지 마스터하시면 어엿한 유튜버가 되실 수 있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8강에서는 소리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내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서 빨간 원에 K라고 쓰여 있는 키네마스터 로고를 터치를 합니다. 키네마스터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만든 영상을 불러옵니다. 저는 이름을 원류봉 실습 영상이라고 했었죠. 불러오겠습니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예, 영상에 이제 자막도 있고 배경음악도 있습니다. 영상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레이션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내레이션을 삽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내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음성 녹음 앱이나 키네마스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을 하고, 세 번째, 그 내레이션에 맞춰서 영상을 편집하여 완성합니다. 지금 저의 실습 영상은 컷이 4컷입니다.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간단한 스크립트를 보고 키네마스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선 플레이헤드를 제일 앞으로 끌고 옵니다. 미디어 휠의 아래쪽 마이크 모양인 녹음, 이 녹음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 녹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시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녹음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냥 자막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가까이서 말을 합니다. 충북 영동의 원류봉에 왔습니다. 경치가 참 좋습니다. 천일홍이 아름답습니다. 핑크뮬리 천지네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타임라인에 보니까 보라색의 녹음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영상과 자막에 맞춰서 녹음 레이어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내레이션과 영상을 잘 보면서 잘라서 옮기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핑크뮬리 천지네요 하는 내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핑크뮬리 천지네요 하는 내레이션이 좀 늦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에 재생 헤드를 갖다 놓고 녹음 레이어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 노란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작업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죠. 미디어 패널의 가위 모양을 찾아서 터치를 합니다. 터치.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걸 터치를 합니다. 예. 잘라졌습니다. 또 왼쪽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좀 잘라내겠습니다. 오른쪽을 트림. 예. 그리고, 예, 자막보다도 이 내레이션이 늦게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자막 시작되는 지점으로 그대로 옮겨줍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맞았습니다. 이렇게 내레이션과 자막이 잘 맞추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내레이션을 추가하고 나서 잘라서 옮기고 하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 경치가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내레이션이 나오는 부분에서 배경음악의 소리가 너무 강해서 내레이션이 좀 묻히네요. 그래서
내레이션 부분의 배경음악 소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플레이헤드를 내레이션이 시작되는 지점에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음악 레이어를 터치를 하고 미디어 휠의 음악 파장 모양을 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플러스를 터치를 합니다. 음악 레이어를 잘 보면 빨간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플레이헤드를 다시 왼쪽으로 조금 옮깁니다. 다시 한번더 동그라미 플러스를 터치를 합니다. 또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끝나는 지점에다가 놓습니다. 동그라미 플러스를 터치를 합니다. 빨간 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플레이헤드를 오른쪽으로 조금 옮깁니다. 다시 동그라미 플러스를 터치를 합니다. 또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총 4개의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플레이헤드를 두 번째의 빨간 점으로 옮깁니다. 오른쪽 미디어 휠의 숫자 100을 적당한 수치로 줄여줍니다. 이게 음향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3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30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플레이헤드를 세 번째 빨간 점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옮기고요. 여기서도 역시 100을 30 근방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30으로 줄였습니다. 음악 레이어를 잘 보시면 내레이션 부분의 음악 소리 크기가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재생하여 배경음악 소리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핑크뮬리 천지네요. 예, 내레이션 부분에서 배경음악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의 내레이션에서도 배경음악 크기를 줄여서 내레이션이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빨간 점을 4개를 만들어서 요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소리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강은 여기까지입니다. 9강, 10강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뮬리 천지네요.